서른 중반 바로 코앞까지 가는 노화 피부를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니었으면은 이거 크림 가격 2배예요. 감성 친구가 좋다고 했으니까 좋겠죠? 진짜 고가여도 제가 재미어두고 쓰고 있습니다. 붓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어요. 채모나들 안녕하세요. 뷰티번의 채모나입니다. 정말 슬프고도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내년이면은 제가 서른 중반 바로 코앞까지 가는 그런 슬픈 현실이 지금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뭐 가는 세월을 잡을 수도 없고 동안 피부로 보이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꿀템들이 있거든요. 화장품 말고도 뭐 먹는 거라든지 제가 진짜로 관리하는 것들 오늘 다 공개하겠습니다. 요즘은 사실 동안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날 뭐 20대 후반이랑 지금 30 후반이랑 똑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좋은 화장품도 많고 너무 좋은 피부가 좋아지고 먹는 이너뷰티도 많고 관리도 많고 저는 쓰는 만큼 내가 내한테 좀 진심으로 관리를 하는 만큼 그게 진짜 얼굴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것들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요 마몽드 바쿠치올 레트놀 크림 나왔습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개발해가지고 런칭할 때도 같이 했었는데 그때 영상으로 이번에 사지 말고 라이브에서 사셔라 했는데 정말 마몽드 신상 크림 중에 역대급 반응이었어요. 우리 레모나도 100분이 함께 사용해주시기도 했고 정말 제가 시키지 않은 정말 안 시켰거든요. 알아서 간증후기들도 올려주시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반응이 뜨겁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는 정말 제가 감히 말하는데 세상에 없던 크림이에요. 저자극 레티놀 탄력 크림. 주름이나 탄력에 레티놀이 좋다는 거는 너무 아는데 자극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니면 너무 무거워서 못 발랐던 분들을 위해서 나온 크림이에요. 이거는 가볍게 크림처럼 사용을 하되 매일매일 탄력을 위해서 관리하는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 괄사 소개 영상에서 말을 했는데 이걸 바르고 탄력관리로 괄사를 쓸 만큼 제가 진짜 신뢰하는 크림이에요. 이왕에 내 시간을 내서 마사지를 하는데 더 효과를 높이고 싶어서 탄력크림을 같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20대 초반 친구들은 모공 때문에 걱정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 탄력이라는 게 나이에 상관없이 피부 타입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라 나이가 어린데 탄력이 고민이다 하는 친구들이 써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일단 이거 가격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이거 처음에 가격 나왔을 때 제가 담당자분한테 이거 진짜 가격 맞냐고 물어볼 정도로 제 예상의 마몽드 아니었으면 이거 크림 가격 2배예요. 2배. 이 크림이 저랑 아랑님이랑 유리숑님이랑 같이 개발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많은 일반인 체험단 분들이 참여를 같이 해주셨어요. 개발을 하는데 그래서 좀 더 부족한 부분 수정하고 해서 나온 제품이라서 신상인데도 진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나이가 먹어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어쩔 수 없으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요. 근데 이왕 나이 먹어가는 거 건강하게 좀 아름답게 늙고 싶어가지고 레티놀은 진짜 꾸준히 쓰고 있어요. 제가 진짜 마몽드 제품을 좋아하고 브랜드를 좋아하니까 같이 개발을 참여한 건데 감히 마몽드 제품 중에 1위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괜찮은 크림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거의 1년 넘게 사용한 건데 바로 이 아이오페 레티놀이에요. 이게 원래 대용량인데 저는 조그맣게 사서 쓰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언니 레티놀 크림 쓴다면서 이거 뭐예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크림은 정말 저자극으로 수분크림처럼 데일리로 쓸 수 있는 거라면 이거는 정말 민감한 분들은 뭐 3, 4일에 한 번씩 써야 될 정도로 강력하게 주름을 관리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거랑 이거랑 같이 쓰는 것도 저는 너무 추천을 해드려요. 요거는 좀 깊은 주름 있잖아요. 보이는 뭐 이마 주름이라던가 아니면 뭐 팔자 주름 같은 거 관리해주는데 너무 좋고 소량씩 사용해야 되고 이거는 피부 타입을 굉장히 많이 타기 때문에 민감하거나 예민한 분들은 확실히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고 써야 되는 제품이에요. 거기 있다.
그래서 저도 컨디션 좀 따라서 쓰고, 저도 피부 예민한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쓰면 따가워가지고 그런 날은 아예 안 써요. 근데 제가 유튜버 분들 중에서도 정말 동안 피부를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 보면은 레티놀을 안 쓰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좀 오래 사용한 제품? 그 다음은 제가 진짜 꼭 사용하는 게 안티에이징 앰플인데, 정말 많은 제품들을 쓰고 괜찮은 제품들 많지만 진짜 가성비 갑인 제품은 바로 요 이니스프리 블랙티 앰플입니다. 이니스프리에서 재구매율 1위를 할 정도로 너무너무 괜찮은 앰플인데 안티에이징이 된다. 근데 가격이 너무 착하다. 안티에이징 앰플 너무 무겁다, 나한테 가격이 너무 높다 하시는 분들은 입문으로 쓰기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가격도 착하고 가볍고 발립성도 괜찮고 흡수도 빨리 되고. 제가 좀 고농축 앰플 같은 거 효과를 진짜 본 게 아이오페 스텝3랑 그리고 설화수 자음색 에센스 이런 건데, 그런 거에 비해서 가격은 엄청 저렴해가지고 제가 오늘 좀 가성비 제품으로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립니다. 이니스프리가 괜찮은 제품이 진짜 많은데 그중에서도 재구매율이 1위라고 하면은 써본 사람들이 너무 괜찮아서 또 산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괜찮은 안티에이징 앰플이고 입문용으로 완전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제가 어릴 때부터 진짜 꼭 먹고 있는 영양제인데 바로 비타민이에요. 제가 비타민은 요 비맥스랑 그 임팩타민을 약국에서 사서 번갈아서 그냥 먹고 있는데, 요 비맥스 비타민이 굉장히 괜찮대요. 저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비타민 먹을 거면 비맥스 먹어라고 할 정도로 진짜 좀 다른 비타민에 비해서 좋다고 해요. 저는 사실 엄청 크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뭐 간호사 친구가 좋다고 했으니까 좋겠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영양제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근데 그런 걸 다 챙겨 먹을 순 없으니까 진짜 하나만 꼭 챙겨 먹어야 된다고 하면은 비타민은 무조건 챙겨 먹어라. 제가 진짜 꾸준하게 챙겨 먹는 게 바로 비타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제가 지겹도록 말한 선크림입니다. 제가 진짜 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어렵진 그렇지만, 모든 뭐 제 생활들이 건강하겠지만 좋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선크림이에요.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어요. 저는 화장을 진짜 오래 유지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무조건 선크림 바르고, 집에서도 바르고, 매일매일 화장을 안 해도 바르는 게 바로 선크림이거든요. 제가 말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가장 저렴하지만 피부에 너무너무 좋은 화장품 선크림이에요. 그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처럼 피부를 보호하는 게 없으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선크림 꼭꼭 바르는 거 저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이것만 해도 나중에 진짜 30대, 40대, 50대 피부 상태가 너무 다를 거예요. 그 다음은 제가 좀 콤비템처럼 쓰는 요 마누카 멀티밤이랑 달바 미스트입니다. 제 왓츠인마이카 영상에서 보셨죠? 이거 두 개는 제가 진짜 필수로 넣어놓고 다닌다고. 이거를 차에 넣어놓으면서 바르는 게 그 건조함을 오래 방치하는 게 피부 노화에 굉장히 주범이에요. 이 두 개를 제가 차에 꼭 넣어놓고 다니는 이유가 즉각적으로 보습을 해주는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괜찮은 제품이에요. 이 밤은 진짜 저 아는 사람 통틀어서 제일 동안인 대표님이 있는데 그 대표님이 너무 좋다고 해서 저도 그냥 의심 없이 아주 잘 쓰고 있고, 달바 미스트는 말해 뭐예요. 제가 영상에서도 진짜 말했는데 뿌리자마자 완전 수분 팍 뺏어가는 그런 미스트가 아니라서 제가 진짜 쟁여놓고 쓰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로 나이가 좀 드니까 제가 눈가 건조한 걸 잘 못 느꼈거든요. 근데 진짜 눈가가 건조해지더라고요. 그 눈가에 화장도 좀 많이 끼는 영상들이 많아가지고 운전하면서도 가끔씩 저녁에도 꼭 자주 발라주고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동안 비법 중에 하나는 바로 반신욕이에요. 7, 8kg를 빼면서도 피부가 안 상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반신욕이고, 반신욕을 하면서 그 입욕제를 넣어가지고 노폐물을 빼주는 그게 정말 건강한 피부의 비결 중에 하나라고 완전 깨달았어요. 저는 입욕제의 힘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저 친한 친구 보영이가 너무 괜찮은 입욕제가 있다 써봐라 했는데 그게 탈라 입욕제인데 그게 너무 고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고가인데 그리고 얘가 좋다니까 써봐야지 하고 썼는데, 그거를 넣고 안 넣고에 땀나는 게 다르고 그 느낌 같은데 뭔가 땀 냄새도 더 나는 것 같고 노폐물이 진짜 쫙 빠지는 느낌이 너무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가여도 제가 쟁여두고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 반신욕 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되고 몸에 노폐물도 빠지고 하니까 피부랑 다이어트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운동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비단을 여러 번 진짜 홍보 이런 거 아니고 정말 제가 미치도록 하는 바로 괄사입니다. 괄사가 진짜 피부에 주는 그런 얼굴 향 같은 거에 주는 효과는 말로 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금 홍보를 해도 구매를 하실 수가 없어요. 진짜 이게 일찍 품절이 돼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야 풀리는데 제가 괄사를 왜 만들었겠어요? 제가 괄사의 힘을 너무 깨달은 거예요. 저도 마사지 받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기를 받으면서 느끼는 게 또 다르거든요. 근데 맨날 받을 수 없잖아요. 맨날 받고 싶은데. 그리고 분명히 일시적인 효과들이 있고 근데 괄사를 자주 집에서 해주면은 그 마사지 받는 효과가 더 오래 가고 내가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만들었겠냐고요. 그리고 괄사로 여러분 바디 같은 거 관리해주시면 너무 좋은 게 분사를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디바이스 제외 괄사가 유일해요. 진짜로. 그리고 괄사는 림프 순환을 해주니까 피부나 얼굴형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너무 진짜 여러분 근본을 찾고 막 좀 오랫동안 꾸준히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만큼 진실된 방법이 진짜로 없어요. 레모나들! 오늘 제가 동안 유지를 위해서 쓰는 꿀템들 그리고 꿀 비법도 알려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는 게 굉장히 창피하기도 하고 좀 재수없기도 한데 그래도 제가 진짜 피부 좋다는 건강해 보인다는 말 많이 듣거든요. 이런 거 제 생활 습관부터 여러 가지들 우리 레모나들이랑 진짜 전부 다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최근 댓글은 제가 최대한 다 답글 달아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